하셨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 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. 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와 남의 탓을 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편도암 수병 중이신데 제가 지금 수료하는 날이 저희 어머니 수술 예정일과 겹쳐서 저희 어머니가 못 오십니다.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전화통화로 저희 어머니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거 아니에요? 네. 여보세요? 아, 밥은 먹었어? 아, 잘 보여. 어머니 되세요? 꼭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회복한 다음에 아들 면회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지내세요. 됐어. 엄마 이 말 잘 안 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저도 영상통화를 한번 시켜주신다면 고생하고 싶습니다. 놀러가면 없는 거 아니야? 오. 내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래. 너만 바라보고 너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남자가 될게. 정말이야. 내가 약속할게. 대장을 맞춰 돌아가면 아마 더 훌륭한 남자가 돼가지고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아마 결혼할 때 내가 언제 하는가 내가 또 챙겨볼 테니까.